와. 오늘 오셨던 건데. 순간으로 열망이 들었다. 비트 깔아줘? 비트 없이 하는 거야? 아, 그런 거 잘 못하는데. 근데 상조? 저걸 안 받고 싶은 거 같아.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받을 거야. 오케이. 내 머리에 얹을 거야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시작. 다시 한 번. 끝. 다시 한 번 해주세요. 한 번 더 하시죠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준비됐나요? 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졌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이렇게 진행할 거야. 이건 멸망. 아,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장인 먼저 해줘야 돼. 준비되면 내가 다 잡으시니까 한다 하나 둘 셋. 뒤에서 허우는데 다시 쓸까? 할 수 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난 아직 안 끝났다고. 나로서 난 동경이를 사랑하는데 동경이도 나를 사랑할까? 여기서 부정적인 거 나오면 난 이만큼 좌절할 것도 아니야.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인간이 없다. 와, 동경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? 멸망시켜줘! 과연 멸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? 신중하게 결정하라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대답하기 싫은 것 같은데 카드가? 그럼 주희기가 하면 내가 읽어주면 되는 거야? 아니면 홍규가? 아, 내가? 뭐해? 왜 네가 뽑아? 아, 내가 대신 뽑아주는 거 아니야? 그냥 읽어주기만 아, 해줘. 너 할 때 뽑아. 당황했어. 알았지? 어, 몰랐어. 그럼 나? 때로는 우연에 기대라. 무슨 말이야? 자, 우리 드라마가 잘 될 수 있겠지? 두 사이는 번져졌다. 그래. 과연 주희기는 사랑이 먼저일까? 우정이 먼저일까?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라. 생각하고 질문하세요? 아, 대답이야? 아, 이런 거. 선택해. 차도남이랑 잘 어울리는지 직진남이랑 잘 어울리는지 궁금합니다.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. 와. 어떠한 남자든 유리하다는 와 제일 좋은 답변이네. 제일 좋은 답변